음식에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문화, 더 나아가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죠. 서양 속담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화와 이 혼을 담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웰빙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약식 동원 문화, 즉 밥이 보약이 된다는 문화로 웰빙식을 생활화해왔습니다. 우리네 밥상에는 먹과 풍류가 담겨 있어서 우리의 밥상을 두고 생활 예술품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우리의 한식,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더 대접을 해야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더욱더 잘 인정받을 수 있겠죠.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이종미의 한식의 맛과 멋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농심음식문화원의 원장을 지내고 계신 이종미 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한식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뭐 막걸리를 수출한다든지 떡볶이를 수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수출해서 우리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막걸리 문화가 일본에서 뜨면서 우리나라로 역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술이면 술 하나를 가지고 나가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술에는 반드시 뭐가 딸 술만 먹는 거 아니죠. 술은 안주를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주와 더불어진 안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쓰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음양 오행에 따른 거가 이제 우리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음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음식이 그러면은 좋다 좋다 하는데 뭐가 좋은 거냐, 왜 좋은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뭐 약식동원, 음양오행, 정성이 다 깃들여져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풍류와 멋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현실 생활에 이러한 왜 좋은가? 그럼 그 좋은 걸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가 우리의 음식을 웰빙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음식의 진면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자, 두 시간에 걸쳐서 동서양 음식 문화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그 음식 문화가 형성된 사상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음식 문화가 그러면 뭐가 그렇게 그 과학적이고 웰빙이라는 얘기를 듣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식을 굉장히 건강하고 과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국 사람들도 건강음식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WHO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세계건강보건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웰빙이라는 정의를 전에 내렸는데 그 내린 게 뭔가면 첫째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웰빙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도 지금 보면은 자살률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요즘은 하나를 더 넣습니다. 웰빙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아. 예, 정신과 육체와 사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것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음식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여덟 가지로 우리 음식 문화의 건강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첫째로 자연 건강식이라는 거. 그럼 자연 건강식을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들 그 슬로우풋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슬로우풋만이 아니라 우리는 슬로우풋 이상 가는 거를 원조가 우리가 슬로우풋이에요. 어? 그래서 보게 되면 자연 건강식이다. 이거는 바로 뭐와 관련된가 하면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힌과 뜸의 문화. 즉 이건 느림의 음식이다. 이것도 역시 그 과정과 이걸 보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이거는 저는 정신적이라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음식이다. 요즘 얘기하는 제2의, 제3의 세대를 위해 갖고 환경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만든 것이 우리 세 번째라고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류와 멋의 음식이다. 즉, 풍류와 멋을 왜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뭔가 하면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풍류와 멋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영적인 음식이다. 우리가 제사를 지으라고 동제를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에서 뭐가 있냐면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에 먹는 떡은 어떤 것, 또 뭐 동지에 왜 팥죽을 먹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은 격사의 의미라는 게 붉은색이 들어가고 흰색은 그 신계에 속한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자기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세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는 이제 나눔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눔의 음식은 우리가 웰빙에서 얘기하는 서로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인 소통, 통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융합과 조화의 음식이다. 모든 것이 이것도 저는 사회적인 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덟 가지로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의 그 건강과학성, 그러니까는 신체에 좋다, 뭐에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신적인 것, 영적인 차원까지 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음식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자연건강식이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우리의 곡식을, 우리 밥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